네, 이번에는 대신증권의 조윤남 센터장 모시고 보다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시장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약간의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, 앞서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? 일단은 거래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그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? 글쎄요, 저는 거래 활성화의 정의가 뭘 거냐,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방송 나오기 전에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보도자료도 좀 꼼꼼히 봤었고요. 네. 4월 중반까지였었죠. 그 증시가 굉장히 무섭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었는데, 그 당시에도 제가 그 2분기 중에는 코스피 고점을 못볼 거다. 오히려 우리는 그 3분기에 고점을 예상한다. 이렇게 전망을 했고, 그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그 약간 교란 요인으로 할 예. 수 있는 부분은 증시 변동성 확대를 이제 꼽았습니다. 결국은 당시에 뭐 이것이 이제 뒤로 미뤄지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, 4월 말에 금융위 승인을 통해서 이제 6월 15일 날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. 자, 거래 활성화가 과연 거래량이 늘 거냐? 그런 부분은 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그 확대폭을, 네. 상한가 제한폭을 늘렸을 때 거래가 늘어났다. 근데 그것이, 제도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이 발전해서 때문인지 그다음에 경기 상황이 좋아서인지는 분리해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긍정적인 부분은 결국은 이 가격이 움직이는 건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는 이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. 뭔가 제한을 두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제가 4월 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, 입장을 바꿔놓고 개인 투자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중소형주를 투자하는데 과연 이 제도 변경의 효과가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. 예. 그러면 일단 관망하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형태로. 그래서 일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일단 시행 전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유동성 유입 혹은 거래는 일시적으로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, 최근의 상황은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 매체에서 과거의 사례와 비교를 해서 네네. 과거에는 이렇게 거래를,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됐을 때 거래량도 늘었다라는 걸 많이 보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네. 과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글쎄, 과거에 뭐 가격 제한폭을 예. 올렸을 때가 대부분 이제 그 외환위기 전후였기 때문에 그때보다 당연히 증시 사이즈도 커지고, 그다음에 경기 상황, 기업의 이익의 수준, 그다음에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 단계,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뭐 거래가 는건 당연하겠죠. 네.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그 예전에 가격 제한폭이 조금 좁게 있을 때는 줄 상한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뭐 20일, 30일, 네. 뭐그 이상도 뭐 가끔 나타나기도 하고요. 그런데 그 이후에는 줄 상한가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도 장기적으로 보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리서치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좀더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. 결국은 그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건데요. 네. 그 삼성전자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죠. 그렇죠. 뭐 한국인, 외국인 합쳐서.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면도 있지만 그런 많은 어떤 가격, 적정 가격이 얼마냐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의 심한 이상현상들은 잘안 나타나요. 그런데 분석을 만약에 적게 하거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네. 뭐 그런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이상현상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가격의 발견 기능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가격 제한폭을 늘린다는 자체가 뭐 선후 관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자본시장도 계속 이 정도로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뭐 보여주는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가격 변동폭이 지금과 뭐 비슷하거나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들 커버를 하지 않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자칫 조그만 이슈가 있어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. 지금 네네.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발견 기능이 네네. 이에 따라서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간에는 좀 과도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다른 무슨 투기적 거래를 어떤 예. 그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혹은 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어차피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제가 이제 상상을 좀 해보면 이런 거 있죠.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벌써 10년이 더 됐어요. 그런데 네. 시장은 훨씬 더 분기 실적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. 그래서 예상보다 분기 실적이 좋았다, 아니면 나빴다, 혹은 어떤 뉴스에 의해서 뭐 굉장히 가격 제한폭까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,
저희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. 우리가 조금 더 적정 가치가 얼마일 거냐에 대해서 분석에 힘을 더 몰아야지 분기 실적을 누가 더 잘 맞출 거냐의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면 오히려 변동성을 훨씬 더 키우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분기 실적이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과거에 이제 불공정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? 예, 그렇죠.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철저한 분석들이 뭐 필요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질 수 있는 이슈가 네, 이번 좀 잘해야 되겠죠. 예, 가격 제한 폭의 네. 확대가 아닌가 싶은데요. 네. 이에 따라 새롭게 뭐 준비를 하신다거나 이러한 뭐 전략이 있습니까? 조금 이제 상상을 예. 조금 이제 생각을 좀 앞서가 보면 예. 뭐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 제한 폭이 없는데 누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귀신같이 이렇게 잘 하더라 그러면 예. 아무래도 이제 롱숏이 롱숏 펀드 그러니까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것은 이제 한꺼번에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헤지 펀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. 네. 이것을 시장까지 조금 확대를 해 본다면 2008년 금융위기 혹은 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, 혹은 2011년에 뭐 유럽의 재정위기, 그 다음에 2010년 중반에 뭐 주가가 다우존스가 장중에 1000포인트 빠지는 플래시 크래시, 이런 굉장히 거대한 저항할 수 없는 악재가 왔을 때 네. 어떤 지수의 아랫방향으로의 움직임도 뭐 수년 혹은 10년 내에는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렇다면은 변동성 확대로 인한 단기적으로 개인들의 우려가 지금 큰 상황인데 네네.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? 다시 한번 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일단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붙어 있는 그런 어떤 종목 위주로 매매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신용 잔고가 너무 많다거나 그다음에 뭐 PER이든 PBR이든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가 너무 비싸다. 혹은 너무 높다, 뭐 싸다 비싸다는 이제 또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다 그런 주식들은 뭐 한동안 일단 시행 이후에 뭐 대략 한 뭐 7월이나 8월 이후에 참여하신다 하더라도 잠깐은 좀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일단 그 매매라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둔화시킨 부분이 있기 네.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시장의 약간의 소강 상태는 최소한 6월까지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6월까지는 이렇게 단기적